오늘 끝나고 제가 오늘 저 개인 라이브 할래요? 라고 했는데 오늘 기능 카시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갖고 그럼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합류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저랑 너무 하고 싶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표정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전혀 저랑 카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그때 약간 운동을 좀 되게 격하게 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갑자기 이렇게 막 상이 막 이렇게 걷어갖고 야 씨 오늘 운동 제대로 됐는데 막 이런 거울 보면서 막 오씨 오 이런 상이 됐는데 뒤에 뭔가 자꾸 힐끗힐끗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이제 나갈 때 내일 콘서트 간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카이가 약간 재능이 있어요. 운동에 힘이 참 세. 같은 운동을 해도 카이가 하고 나서 저는 이제 한 단계 무게 낮춰서 해야 되고 카이가 힘이 세요. 저희가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게 저는 좀 많이 잘 갈라지고 맞아 엄청 이렇게 커진다. 그러니까 난 약간 휴닝카이처럼 되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피가 커지진 않고 나도 수빈이 형처럼 되고 싶었는데 갈라지지 않고 팔 근육도 갈라지지 않고 커져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야 카이 니 팔뚝 왜 이렇게 붉어졌냐 했는데 얘랑 운동하고 거울을 봤는데 팔뚝이 진짜 겁나 두꺼운 거예요. 와 얘는 약간 타고난 게 있다. 사실 저 같은 거는 벗었을 때 되게 예쁜 게 티나는 건데 카이는 진짜 그냥 옷핏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제가 뭐 어디 가서 벗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저는 더워도 이렇게 겉옷 꿋꿋이 입고 있잖아요. 막 보여줘! 쓱! 나도 벗으면 멋있는데 인스타그램 그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휴닝카이 인스타? 인스타 아이디 뭐 할 거예요? 뭐 페이지 휴닝아이 혼나지? 그러게 이름 만드는 거 중단 이름 쓸까도 생각 중이네. 카말? 네 너무 평범한가? 그러면 나인지 못 알아보려나? 카말? 평범하진 않은데? 그치 근데 나 또 만들면 전 살짝 이런 분위기로 뭔가 딱 작업실에서 기타 만지고 헤드셋 쓰고 뭔가 음악가의 모습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나쁘지 않죠. 어울려. 너 지금 안 그래도 밴드 그 어쩌고저쩌고 휴닝이를 밴드 하고 싶어? 하고 있으니까. 네. 제 밴드 들어오실래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저 뭐 시켜줄 건데요? 일렉? 일렉 시켜줄까? 뭐 써먹을 수 있겠어? 칠 거야. 너네 라이브 끝나고 루트차 싸다가 싶은데 최소배 치는 데만 다시 볼게. 욕심도 없는데 그렇게 걸린? 근데 아니 이게 진짜 내가 오히려 궁금한 게 샤워하면서 화장도 지우고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바디워시하고 양치하고 이중치 하느라는데 어떻게 30분 이상이 안 걸려? 샤워하면서 응. 화장을 지우고 샤워하자. 나는 들어가서 이제 지우고 물 마시면서 그걸 그냥 지우고 아니 30분 걸리지 않나? 저는 딱 이제 오일 하고 폼으로 이렇게 하고 딱 그 상태로 이제 샤워실로 달려가가지고 샤워했죠. 넌 얼마나 걸렸는데? 길어봤자 30분. 왜냐하면 저는 트리트먼트나 샴푸하는 동안 몸도 이제 바디워시로 닦고 이제 양치도 같이 하면서 해요. 오 뭐 해? 왜? 뭐 먹게? 태현이가 자꾸 카톡 보내는데요? 태현이가 하고 싶은 머리를 보내줬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는 하면은 모아분들의 반발이 좀 심할 듯? 극단적인 거에 극단적인 걸 섞었네. 태현이가 삭발하고 탈색을 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줬는데 멋지네요. 이거는 쉽지 않네. 어? 어? 왜요? 아, 나 빨리 없어졌나봐. 지난번에 휴닝카이 씨도 끝끝내고 찾았어요. 나 그랬어? 나 그랬어. 나 빨리 잃어버렸어. 나 어떡해. 뭐 바뀌었어요? 나 지금 그냥 있는 속옷 양말 다 바뀌었어 빨리. 그래서 나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게 마지막 그거였거든. 나 오늘 씻고 뭐 입냐? 나 이제 입을 거 없는데. 되겠네요. 마지막 도시 워싱턴 DC에서 공연은 어쩔 수 없이 못 입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멤버 방에 하나 들어가갖고 랜덤으로다가 캐리어야 되지. 쓱 빼야겠다. 쓱 이제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랜덤으로 멤버들 것 중에 한 명 이제 가져가서 입을게요. 재밌겠네. 강태현 걸로 가져가야겠다. 나도 들어가야겠다. 내일 아침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건가? 그래요. 내일 아침까지 지켜봐야죠. 봐야 되는 거죠. 개척 타임 좋아요. 잠깐만요. 아! 아이고! 아이 진짜 이 형 아오 제 신발에 면이 떨어졌는데 스니커에 신발로 옮겼습니다. 글러브 있는데 나한테 맞을래? 딱 공자 시간 안 한지 얼마나 됐지? 2년 됐나?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아무튼 저희는 이제 찍고 정리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좋은 밤 되시고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